하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는 아침. 이런 아침이 활기차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많은 이들이 이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숙면은 바로 편안한 숨과 편안한 목에 달려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를 분석하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각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수술이나 기계적인 양압기 치료 대신에 자연적인 치료가 가능한 맞춤형 수면 솔루션을 통해 숙면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개인 맞춤형 수면 무호흡 치료기 분야에서 굉장히 저명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수면 무호흡증의 심각성을 몰라서 방치하고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작 본인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수면의 사이클을 살펴보면 깊은 수면과 렘수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은 뇌를 청소하는 시간이고, 꿈을 꾸는 렘수면은 기억을 재정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한 코골이와 무호흡증 환자는 상대적으로 깊은 수면의 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뇌피질에 쌓인 노폐물을 제대로 청소하지 못하고, 또한 렘수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면 중에 숨을 잘 쉬게 해서 숙면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수면 패턴과 자는 모습이 다르고 또 각자의 체형마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한 법. 이곳에서는 각자의 체형과 패턴을 고려해 숙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맞춤형 의료기기를 비롯한 수면 호흡 제품을 원인과 현상에 따라서 맞춤 제작해주고 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모든 근육이 이완이기 때문에 이처럼 턱이 뒤로 떨어집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자, 턱이 뒤로 간 만큼 기도가 좁아지죠. 그 다음에 이 턱의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혀의 상태가 있습니다. 혀도 근육이기 때문에 늘어지거든요. 자, 턱이 처진 상태에서 혀가 같이 늘어지게 되면 기도는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턱이 뒤로 처졌으니 턱을 앞으로 당겨주는 거죠. 그리고 혀가 더 처진 만큼 혀를 보상해주는 그 공간을 확보해줍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기도가 열려서 숨을 잘 쉴 수 있게 함으로써 숙면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최근에 이들은 사용자 친화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구강 삽입형 기도 확장기 4세대 제품을 개발하여 특허 등록을 마쳤다. 또한 형상 기억 와이어를 적용해 부피감과 간섭을 줄여 착용 시 답답함과 이물감을 최소화했다. 거기에 베개가 목과 어깨는 물론 호흡까지 좌우하는 만큼 이들 연구소에서는 개인에게 최적의 높이를 찾아 맞춰주는 개인 맞춤형 베개를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곳에서는 수면 중 무호흡을 개선해주는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 코호흡을 개선하는 제품을 개발해 많은 분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같은 알러지성 비염 증상이나 코의 구조적인 문제로 호흡에 불편을 겪으셨던 분들이 참 많았죠. 저희는 이러한 불편한 호흡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강 확장기를 만들었고요. 또 코 중앙에 위치한 소려혈을 자극해서 기혈 순환을 촉진해주는 소려혈 전용 지압기를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코의 기혈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건강한 코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세계 국립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매우 심한 중증 무호흡증에서도 우수한 개선 효과가 입증되어 신개발 의료기로 허가를 받은 이들 제품. 2014년에는 수술과 양압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서 대한민국 기술혁신대전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만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이 제품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구입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방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동안의 고객들은 대부분 이제
병원을 통해서 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병원에 공급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섬세하게 피팅을 해주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의 만족도가 떨어진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고객이 병원이 아닌 저희 연구소로 오시게 해서 제작하는 시스템을 바꿨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제작자 입장에서 사용자와 직접 소통을 하니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제품들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소통의 부재와 왜곡에서 시작되고 싸움이 된다. 소통이 잘 되는 곳은 평화롭다. 고객의 소리를 끝까지 들어주는 모습에서 이들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동안 코골이나 수면무호흡 때문에 깊은 숙면을 취하기 어려웠던 분들은 주로 수술이나 양압기 치료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하신 저희의 제품을 통해서 자연적인 치료가 가능한 저희의 솔루션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숙면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효과를 볼 때까지, 잘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개발자가 제작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시스템. 고객과의 직접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제품으로 빠르게 진화, 발전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세계 특허를 준비하고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있다고 한다.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 제품과 기업이다.